기업과 생산, 기업과 기업가 정신. 삼성전자가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미국 토종 기업인 모토로라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 아니었어? 우리나라 회사가 맞을걸? 그런데 왜 미국에서 1위에 오른 거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높인 것이지. 기업? 그냥 회사랑 다른 건가? 기업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야.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나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단다. 기업이 하는 일로는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둘째,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에 도움도 주고 셋째,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윤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히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경제 성장에 중요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높이고 있지. 맞아.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 갔을 때 독일에서 기아 자동차 사무소를 보고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세력을 넓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뛰어난 기업가 정신은 뭐야?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롭고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야. 만일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과의 경쟁에 뒤처지게 될 거야. 모든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노력할 때 과학과 기술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난 커서 뛰어난 기업가가 될 거야. 그래, 경수는 도전 정신이 뛰어나니 좋은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거야.